펜서도 나오고 B급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B급 감성이 어떻게 보면 한국 지금 정서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게 B급 문화는 노트북에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? 우리 강유미 당호는 노트북 또 뭐 50만 그렇죠. 팔로우? 예, 그렇습니다. 거기서 B급 합니까? 예, 뭐 올린 영상들이 다 B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또 TV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있고 그래서 B급 감성을 표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B급 감성으로 노트북을 아주 뜨겁게 달군 B급 스타 한번 뽑아봤습니다. 지숙당원. 지금이 딱 연말 시상식 시즌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쿨가당 B급 스타 어워즈. 자, 집중해 주시고요. 광고주 뒷목 괜찮아요? 상 바로 크리에이터 반도의 흔한 애견샵 알바생입니다. 간만에 친구랑 풍뎅이 보면 들어보려고 텐션 올리고 간만에 들어가려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나의 좌우뇌를 스쳤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확히 전두엽에 박혔다. 급하게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. 친구 혼자 별거 싸고 난 결국 집에 왔다. 아니 니를 무슨 불토에 시키냐고 난 B급 스타 어워즈 광고주 뒷모 괜찮아요? 상 크리에이터 반도의 흔한 애견샵 알바생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저세상 광고로 광고주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으므로 광고주 뒷목 괜찮아요? 상을 수여합니다. 아, 부럽다, 부럽다. 너무 쓰고 싶다. 저는요, 이 광고를 진짜 몇 번을 돌려봤어요. 재밌네요. 아,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네.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영상이 1분 30초 정도 되는데 마지막 20초만 재통보라고 1분 10초를 정말 그 광고주의 욕과 그리고 이걸 만들게 된 상황을 재미있게 담았잖아요. 그렇지. 선배님 혹시 광고 보셨나요? 네, 봤습니다. 오! 모든 B급을 다 보시는군요. 아, 제가 B급이요.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음악에서 이 영상은 자주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네 마디 형태의 후크를 계속 앞부분에서부터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이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후크로 돌아갑니다. 아, 계속. 그러면서 그 후크가 익숙해질 때쯤 돼서 반전이 되면서 그 사용법에 대한 부분에서 코드가 바뀌면서 전조가 돼버려요. 각인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사람 기분이 확 바뀌면서 그게 되니까 더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아, 광고 잘 만들었네. 네.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광고주도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. 뭐 B급보다 더한 BB급이거나 아니면 완전 대인배거나. 예.